계속해서 시민기자단 뉴스입니다. 대전 외국어 고등학교 학생들이 대전 시청자 미디어 센터를 찾아 라디오 체험에 참여했는데요. 박우덕 시민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라디오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대전 시청자 미디어 센터에는 대전 외국어 고등학교 방송반 동아리 학생들이 라디오 진로 체험을 하러 왔습니다. 일반 교육실에서 라디오에 대한 설명을 듣고 뉴스팀, 모닝뮤직팀, 드라마팀으로 나누어 대본 연습을 하였습니다. 특히 라디오는 새벽부터 오전을 활기차고 밝게 해야 하며 오후에는 재미있고 지루하지 않게 심야에는 분위기 있고 다정하게 하는 시간대별로 라디오 방송의 컨셉트도 알게 되었습니다. 라디오 체험 부스에서 드라마 부분을 맡은 조는 대본을 조원들이 호흡을 맞추어 흥미롭게 잘 하였습니다. 또한 뉴스를 맡은 팀에서는 연습을 잘하여 앵커와 기자 역할 순서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디플리오 인예진입니다. 오늘도 신속하고 정확한 알찬 소식들 함께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대전 외국어고등학교 학생들이 대전 시청자 미디어 센터로 라디오 DJ 체험 수업을 위해 방문했다고 하는데요. 우수 학생들로 선발된 11명의 참가자들은 직접 라디오 DJ가 되어보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뮤직 파트를 맡은 학생들은 디플스 뮤직 파트 순위에 대해 소개하고 내용을 이야기해주는 기회도 가졌습니다. 대전외고 합단 분들과 함께하는 머니뮤직 차트 이제 1위 발표 남았죠? 혜빈님, 오늘 어떤 노래 듣게 되나요? 이번 주 우리들의 가장 즐겨 들은 노래는요, 나연의 탑입니다. 방송 제작의 꿈을 가진 학생은 라디오 체험을 해보고 진로와 연결될 수 있어서 큰 경험과 힘이 되었다는 소감도 들어보았습니다. 방송 제작자를 꿈꾸는 저의 입장으로서는 여기 온 것만으로도 굉장히 뜻깊은 경험이고 저의 진로에 있어서 큰 힘이 되는 그런 경험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또 다른 학생은 대전 시청자 미디어 센터에서 장비 체험을 해본 경험이 있었고 라디오 체험 등 다양한 체험을 해두면 어떠한 진로를 가더라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장비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면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 라디오 드라마에서 그 동동이 역을 맡았는데 조금 긴장되기도 했는데 그래도 잘 맡은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많은 경험을 하면 어떤 진로를 갔든지 좋은 경험이 되었습니다. 다양한 시설과 장비와 스튜디오 시설이 되어 있는 대전 시청자 미디어 센터에서 학생들이 진로 체험을 하고 앞으로 진로를 결정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CNB 시민기자 박우덕입니다.